자, 청와대가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존스 홉킨스 대 산하의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 행정관이 관련 보고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미연구소 개혁 주체는 국회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워싱턴 주재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한미연구소와 관련해 BH 이태우 비서관과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BH 홍행정관 측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냉정한 평가와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한다고 썼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실제로 11월 2일과 9일 홍행정관을 만난 뒤 존스 홉킨스 대학 측에 구재회 한미연구소장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속 상관인 홍행정관은 과거 한미연구소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김기식 의원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더 약화될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교체 대상으로 꼽힌 구재회 소장은 홍일표 행정관이 한미연구소 예산삭감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준동 부원장이 먼저 보고하겠다고 연락했고 구소장 교체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홍행정관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홍일표 부장은 소장 교체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인사 문제는.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아예 제껴놓고 줬어요. 청와대는 한미연구소 개혁의 주체는 국회였다며 예산삭감과 소장교체 개입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